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TV입니다. 오늘은 인삼류 생약의 성분 효능 비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해 보겠습니다. 소제목으로 서양삼과 삼칠삼은 인삼 효능의 3분의 1 정도다라고 제가 좀 오늘도 자극적인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인삼류 생약을 우리가 세 가지 정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려인삼, 왼쪽에 보이는 우리 고려인삼은 5천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우리 민족과 같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인들의 조상이라고 역사학계에서는 치부를 하고 있는 그 동이족, 이 동이족 중에서 과거 전설의 시대에 알려져 왔지만 염제신농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중원지방의 동이족의 수장이었으면서 동이족의 첫 번째 황제로 알려져 있는 저 중원의 황제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 신농 선생이 저술하셨다고 알려져 있는 신농본추경 이 책의 역사가 약 5천여 년 전입니다. 이것이 한자라고 하는 글자로 전승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천년 전 후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고려 인삼과 또 더불어서 서양삼이라고 하는 삼류생약이 있는데요. 이 서양삼은 아메리칸 진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미국 북미 지방에서 자생 또는 재배하는 그런 삼류 생약이 되겠습니다. 이 서양삼을 화기삼이라고도 합니다. 또이 서양삼을 미국삼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별칭을 씁니다만은 다 같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영문으로는 아메리칸 진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개국되면서,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미국이 개국되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 전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것이 전 세계로 알려진 것은 그렇게 오랜 역사가 되진 않습니다. 최초에 이것이 알려진 것은 동북아 역사에서는 청나라 말기 때 이것이 알려졌습니다. 아마 미국으로 이민 가 있던 중국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발굴이 되고, 얘기에 의하면은 그 인디안들로부터 고려인삼과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삼류생약이 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산에 있다는 거죠. 캐나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걸 캐서 보니까 이게 풀 냄새만 나고 인삼 냄새는 안 난단 말이죠. 식물 분류학계에서는 이것을 서양삼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말기 때부터 동북아시아에서는 약으로 활용이 됐던 겁니다. 또 하나, 오른쪽에 있는 이 373이라고 하는 삼류생약은 전칠삼이라고도 합니다. 이 37이란 말은 보통 고려인삼과 서양삼은 잎이 다섯 개, 이게 우각과 식물의 특징적인 다섯 개 잎을 가진 것입니다만은 이 373은 말이죠. 잎이 7개, 3개에서 출발해서 7개까지 달리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서 37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석삼에다가 7칠자, 이게 373입니다. 별칭으로 전칠삼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지금의 중국의 저 서남쪽에 가면 운남성이라는 그런 지방이 있습니다. 이 운남성, 여러분들 혹시 그 성도 이름을 곤명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자, 곤명이라고 읽어지 그걸 쿤밍이라고 읽더라고요, 중국인들은. 뭐 어쨌든, 자, 이 운남성의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그런 삼류생약이 되겠습니다. 물론 재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저 라오스 국경에 있는 그런 운남성의 열대 지방인데 거기서 어떻게 이런 삼류생약이 자라는가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이 인삼을 좀 안다는 분들은 인삼을 재배할 때 우리가 차광을 하지 않습니까? 햇빛을 막습니다. 이것은 햇빛에 대한 어떤 차단의 의미는 뜨거운 열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 스트레스가 있는 생약이 바로 이 삼묘 생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남쪽의 열대지방에서 이게 나는가? 이거는 거기가 온남성이 해발 3,000m 이상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봄 날씨 같은 날씨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고산지대라서 바로 옆이 히말라야로 이어지는 티벳 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삼류생약이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 삼류생약은 이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명으로는, 학명이라 하면은 학술적인 명칭이죠. 식물 분류학에서 보통 얘기하는 이 학명입니다. 근데 이 학명은 라틴어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죠. 뭐 역사적으로 라틴어는 뭐 라티움이라는 나라로부터 유래됐다. 뒤에 로마의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 유럽 언어의 근간이 되는 그런 바탕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려인삼은 파낙스 진생이라고 합니다. 파낙스란 말은 만병통치란 말입니다. 그리스어로부터 근간이 됐습니다. 판과 아코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치유한다. 만병통치란 뜻을 가지고 있고, 진생은 인삼이라고 하는 것을 러시아의 학자가 이것을 학계에 보고하면서 인삼을 진생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뭐 한국인이 보고를 했으면 뭐 구한말에 한국인이 이런 벌써 개화가 돼가지고 보고를 했으면 인삼이라고 보고를 했겠죠. 아쉽게도 서양인에 의해서 이것이 보고되면서 진생이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고려인삼을 코리안 진생이라고 국제사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파낙스 진생 이것은 학명으로서 속명, 앞에 파낙스는 대문자로 쓰고, 뒤에 종명, 이것은 소문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 보는 바와 같이 기울림체, 즉, 이탤릭체로 쓰도록 학계에서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논문을 쓰거나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쓸 때에도 학명만큼은 이탤릭체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겁니다. 기울림체로 이렇게 기울여서 써야 된다. 이거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서양삼이라고 하는 것은 파낙스 킹크폴리움이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파낙스 역시 만병통치란 인삼 속식물의 같은 속식물이죠. 그러나 킹크폴리움이라는 말은 잎이 다섯 개라는 뜻입니다. 폴리움이란 말은 leaf, 즉 잎입니다. 라틴어에서 폴리움은 잎을 말하죠. 자, 잎이 다섯 개다. 이렇게 다섯 개다. 고려인삼도 다섯 개고 서양삼도 다섯 개입니다만은 학명에 고려인삼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아마 잎이 다섯 개라는 이런 종명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73은 파낙스 노토진생이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노토라는 말은 저 사우스, 저 남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인삼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쪽삼이죠. 저 운남성 저 남쪽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학명의 유래를 한번 보면 뜻을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방현웅의 비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인삼의 한방현웅은 제가 첫 번째 동영상 올리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을 좀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은 또 전문가들은 제 동영상 고려인삼의 한방현웅이라고 하는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서 제가 소개를 했으니까 그거를 듣고 이 강의를 들으면 좀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 간단하게 간략하게 비교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인삼은 대보원기 요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조서에는 이걸 보기제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원기를 크게 보한다라고 했는데, 이 원기는 우리 오장육부, 우리 생명력의 근간이 되는 이 생리활동을 주관하는 오장육부를 순행하는 힘입니다. 이것을 크게 보한다. 자, 보한다는 말을 제가 비정상화되어 있는 것을 정상화한다는 말로 이해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열이 있는 걸 차갑게 하거나 또는 뭐 차가운 걸 뜨겁게 하거나 뭐 이런 뜻의 의미는 아닙니다. 보한다란 말은 어쨌든 약해져 있는 비정상적으로 오장의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것을 정상화하는 그런 기운, 에너지, 그런 에너지를 그렇죠? 보여준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탈생진이란 말이 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나요? 고탈생진이란 말은 사람이 좀 탈진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아주 기력이 세잔해서 탈진해져 있는 상태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진액을 생성시킨다는 말은 협의적으로 얘기하면 이 호르몬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액을 산생시켜준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액은 성호르몬 포함해서 인슐린 나 포함해서 이것 전부 다 진액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생성시켜준다. 이 보음의 의미도 있다. 음액을 잘 생성시켜준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신이란 효능이 있는데 정신을 안정시킨다는 말이죠. 정신이 안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도 잘 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잠못 자는 이들이 많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이고, 결국은 이 양약에 의존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구린삼은 이렇게 정신을 안정시킨다는 효능이 있습니다. 물론 이 효능은 제가 한방, 구린삼의 한방 효능 동영상에도 소개했지만, 이것은 산삼을 쓰던 시대, 아마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부터 서기 1600년 이전, 그 시대에 주로 이와 같은 효능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치, 노상, 허건,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거 역시 치라는 말은 주치, 무엇을 치료하느냐 하는 거죠. 앞에 효능을 좀 소개를 했으면, 정확하게 이거는 적응증을 여기다가 소개를 했습니다. 아,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구나. 그 다음에 식소 하면은 이게 밥맛 없고, 그렇죠? 소화도 못 시키고 하는 사람들, 이걸 회복시켜주는구나. 권태, 아주 뭐 권태롭습니다. 기운이 없고 세잔하니까 권태하죠. 이걸 회복시켜줍니다. 이것이 피로회복의 효능과 일치된다. 그 다음에 밤이두식, 이거는 음식을 먹으면 토하고 위장 기능이 부조화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것을 바로잡는다. 대변활설, 대변이 늘 무르게 그냥 콸콸 쏟아져 나가는 이런 걸 고쳐준다 하는 것이고, 허해전촉이라는 말은 이게 폐기가 허약해가지고 늘 기침이 나고 숨이 차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건 폐기가 허약하면서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오는 천칙, 천식, 천증 이런 것을 다스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자한폭탈이라고 하는 것은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기운이 쭉 빠진 걸 말합니다. 그 여름에는 더워서 땀을 흘려서 기운이 쭉 빠지죠. 그러니까 여름에 삼계탕을 주로 약선 요리로 우리 민족은 그쵸 섭취했던 겁니다. 지혜로운 거죠. 지혜롭다. 이럴 때 지혜롭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만큼 사실 약을 식품으로 응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민족이 없습니다. 약은 말이죠. 아플 때만 먹는 게 약이고 음식은 매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플 때만 쓰는 약을 말이죠. 매일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 아, 대단한 민족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경계라는 효능이 있는데, 이 경계라는 효능은 화들짝 놀래고 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신신경계가 불안하고 이럴 때 보통 신경증일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화들짝 놀래고 하는 것을 가라앉혀준다.
건망이라는 현상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인삼이 최근에 연구도 보면 알츠하이머나 인지기능 개선에 대한, 특히 메모리 인핸싱에 대한 효능들이 많이 약효 해명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건망, 이런 거에 대한 약효 해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혀는 두통 이랬는데,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플 때도 이걸 치료하는 데 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양위라는 말은 성기능 부전으로 해서 남성이 발기부전이 된다든가, 뭐 생식 능력이 저하돼가지고 그렇죠, 불임증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다스린다 하는 말이죠. 아니 선생님, 그런 거는 보양제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녹용, 두충, 파고지, 육정육, 토사자 뭐 이런 거죠. 그러나 고려인삼은 보양제가 갖는 이런 효능들이 여기 딱써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어디서 가져온 거냐 하면, 중국인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중약대사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대로 가져온 거야. 한국에 있는 한의서에 있는 내용만 내가 소개를 하면, 에이, 한국에 있는 책이니까 저러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이거 지금 중약대사전에 써 있는 거야. 그대로 토시 하나 빼놓고 내가 가져왔어요. 그네들이 볼 때도 고려인삼은 이런 효능이 있다라는 거야. 감히 보기제라고 분류가 돼 있는데 어떻게 보양제에서 나오는 저런 성기능 부전에 대한 효능까지도 소개가 됩니까?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고려인삼의 성분과 효능이라고 하는 동영상에서 제가 이 성기능 부전에 대한 효능,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비뇨기과에서 연구한 논문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이런 본추서에서도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빈이라고 하면 역시 이것도 보양제에서나 보일 듯한 효능입니다.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고 팬티에 소변을 지리고 막 노인들이 대부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이런 경우도 해결한다라는 말이죠. 놀라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소갈이라 하면 오늘날 당뇨를 말합니다. 속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계속 그냥 물을 들이키는 이런 상황을 소갈증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효능이 있다는 거죠. 분여 북루라고 하면 여성들이 자궁 출혈이 말이죠, 폭포처럼 쏟아질 때, 이럴 때도 효능이 있다. 마치 지혈제 효능도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아 경만이라고 해서 소아 어린아이들이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인삼이 효능이 있다. 자, 이 허약한 거, 이런 증상, 오장이 허약한 데는 말이죠,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이 오랫동안 또 질병을 알아가지고 몸이 몹시 쇠약해져 있을 때에도 인삼만큼 좋은 약이 없다. 1절, 기혈 진액 부족체증에 다 쓴다, 이런 얘기. 기와 혈과 진액 부족. 그래서 고려인삼은 보기제이면서 보임제이면서 보혈제라는 말도 감히 여기다 다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효능이 있지만 이것을 보기제로만 분류한 것은 분류상 그렇게 원기를 보한다는 효능이 가장 크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보기제로만 분류한 거지, 이게 보원기작용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중약대사전에 명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현재 중국에서 쓰고 있는 본초서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본초서에도 저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중국 걸 갖다가 제가 들이대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거가 우리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면 넌막네 거니까 그러지 그런 소리 할것 같아서 제가 중약대사전 거에 기록을 그대로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의 소제목에 고려인삼은 삼칠삼과 서양삼의 효능에 3배 정도의 효능이 있다라고 한 것은 기와 혈과 진액을 다 보호한다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서양삼이라고 하는 걸 소개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진생, 화기삼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왜 확이라고 하냐면, 이 성족이 미국의 깃발, 국기, 국기를 중국인들은 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기삼이라고도 해, 미국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날 미국에서는 이 서양삼을 위스콘신주, 그 다음에 카나다의 온타리오, 그 다음에 저 서쪽에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가 있는 곳입니다. 이쪽에서 아주 많이 재배를 해서 이 홍콩 지방, 이런 동남아시아 지방에 이것을 대량으로 뿌리면서 고려인삼은 승열부작용이 있고 서양삼은 청열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 현대인들은 열이 받쳐서 사는데 막 거기다가 열을 올리는 고려인삼을 먹어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싹 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홍콩에 이 약재시장 가보면은요, 우리 고려인삼 저 위에 이렇게 장식장 위에다 그냥 걸어놨어요. 나머지는 전부 미국산만, 서양산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면서 지금 똑같은 소리예요. 아, 여러분들 도시인들이 얼마나 지금 열받아서 사는데 거기다 저 승열작용이 있는 고려인삼을 먹습니까? 서양산 먹어야지. 이럽니다. 이거는 제가 고려인삼의 승열작용 해소 방안이라고 하는 동영상에서 아주 낱낱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가 해석하고 설명했고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설명해 줬습니다. 오늘은 서양삼의 효능, 이것은 청나라 때 본초강목습유라든가 본초종신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날 중약대사전이나 이런 곳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익폐음, 폐음액을 넣어준다. 청허화, 허열을 거둬준다 했습니다. 허열을 거둬주니까 청열제인 것은 맞습니다. 기미도 약간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폐음액을 넣어준다란 말은 폐에 열이 있을 때 이것은 적용 가능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자, 폐음액을 넣어주는 한약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한약을 좀 안다 그러면 맹문도, 사삼,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잔대, 더덕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게 폐음액을 넣어주는 약이에요. 그렇다면 서양삼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잔대, 더덕과 유사한 효능이 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서양삼업자들이 날 도끼는 뜨고 쳐다보겠죠. 그렇죠? 말은 똑바로 해야지. 제가 한약을 안 되면 말은 똑바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것을 거짓 포장하고 막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마치 이게 고려인삼처럼 효능은 같고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고려인삼 기혈 진액 부족체증에 다 쓰는 건데 감히 폐에 음액만 넣어주는 서양삼이 어떻게 고려인삼과 동등한 삼류생약으로 소개를 하느냐 말이야. 이렇게 사기를 치면서 이걸 판매한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아메리칸 진생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면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아, 이 사람아 그 더덕하고 고려인삼이 같아? 더덕하고 이 서양삼이 인마 효능이 같잖아. 아니 너네 나라 책 한번 봐. 본초종신에 본초강목습유 중학대사전에 한번 보라고. 청열제인 건 맞아. 하지만 어떻게 고려인삼하고 비교하냐 그게. 그죠? 그리고 너희처럼 홍콩 같이 이렇게 1년 내내 더운 나라는 차가운 거 먹으면 안 돼요. 더우면 속이 차가워지는데, 속이 차가워지면, 아, 맥주도 따뜻한 게 먹잖아, 너희들은. 아, 그런데 거기다 찬걸 먹어? 그거 안 되죠. 홍콩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은요, 따뜻한 성질의 약,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따뜻한 차 마시고, 그렇죠. 맥주마저도 데워 먹지 않습니까? 왜? 찬거 먹으면 변이 나니까. 배탈 나고 난리 나니까. 그거 알면서 이렇게 서늘한 약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좋다고 팔면 되겠습니까? 고려인삼이 따뜻하다라고 하면, 물론 제가 전 동영상에서 1600년 이후에 따뜻해졌다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오늘날 이 논밭삼은. 그것도 몸통만 따뜻합니다. 잔뿌리는요, 서양삼처럼 서늘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한꺼번에 다 몰아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헛소리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 본초서에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주약대사전에 오늘날 고린삼 따뜻하게 돼 있다는 건 맞아요. 서양삼은 서늘하게 돼 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도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식품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한 사람한테 써야죠. 이 경우는 서양삼은 폐에 열이 있어가지고 마른 기침 나오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폐 기관지 염증 있고 그래야지. 여기 보세요. 언제 쓰느냐? 치, 폐허, 구해. 폐가, 그죠? 예, 허약해서 오랫동안 나는 기침. 특히 정확히 얘기하면 폐에 음액을 넣어주기 때문에 폐 열사가 있는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폐 염증 있는 사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혈, 피가 나오고, 인건 구갈, 목이 마르고, 그죠? 목이 건조하고, 목이 마르고, 폐 열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럴 때폐 음액을 넣어주는 게 서양삼이고, 이와 같은 동등한 효능이 있는 것이 맹문동, 사삼, 무슨 뭐 생지황,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참, 이, 보통 이, 마켓 시장에서 내 어떻게 보면 헛소리 하면서 이 장사하는 그런 행위들을 보면 참 이렇게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려 인삼, 우리나라의 특산이면서 종주국 이 명품을 갖다가 그래도 후손들한테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 본체를 알아야 그네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거죠. 제가 해소 방안이란 동영상에서 분명히 고려인삼도 잔뿌리 미삼은 서늘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근 다 쓰면은 승열 부작용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몸통만 썼을 때 따뜻하다라고 보면 되죠. 오늘날 한의원에도 백삼은 몸통인 백삼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뜻한 겁니다. 미삼은 본초서에 제가 소개를 했지만 전 동영상에서 승열 작용 해소 방안이라는 동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에 따라서도 다르고, 상삼과 밭삼에 따라서도 다르고, 기미가 본초서에도 다르다고 써 있습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373. 이것은 본초서의 지혈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혈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걸 어혈이라고 하는데 혈관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그죠? 치료한다는 거죠. 혈관의 유동성이 떨어진다, 혈액의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혈전이 막혀서 그럴 수도 있고 혈액이 끈적끈적해가지고 이게 얇은 혈관에 통과를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다 해소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373은 그 다음에 염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죠. 자, 산어지혈. 그러니까 어혈. 즉, 혈액의 유동성을 좋게 하고, 출혈을 먹게 하면서, 소정정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염증을 잘 다스린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7의 효능입니다. 염증에 잘 듣고, 혈액순환에 잘 듣고, 지혈에 효과가 있다. 아이고, 선생님, 혈액순환하고 지혈하고는 좀 상충되지 않나요? 항혈전 작용하고, 출혈을 먹는 거하고, 혈전은, 혈전하고, 그죠? 지혈, 혈전을 불어주는 거하고, 지혈하고는 양리가 상충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7은 그두 가지 작용을 다 갖는 걸로 기록하고 있고, 임상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물론 성분에서도, 뭐, 제가 좀 소개를 하면, 이게 지혈 성분하고, 어혈에 듣는 성분하고, 달라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373은, 그리고 염증에는 아주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 37은, 혈에 작용하는 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물론, 청나라의 본초소에도, 본초강목 수비 같은 데에도, 고려인삼은 원기를 보았는데, 최고 약이라고 하면, 보혈하는 데는 37이다라고 진해 나라 생의학을 쭉 띄워놨어요. 아, 진해 나라라고 하면 좀 그렇다. 왜? 청나라의 지배층은, 우리 동이족 계통의 만주족이었기 때문에, 뭐, 니네 나라, 저네 나라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 나라를 지배하는 지배층이 동이족계 사람이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역사를 다양하게 해석할 필요가 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삼칠은 혈해작용하고 서양삼은 보음인데 주로 폐에 음액을 넣어주는 약이고 고려인삼은 기, 원기를 보하고 혈, 보혈하고 진액보충까지 심지어는 보양효과까지 그렇죠? 양위, 즉 성기능부전이나 소변을 지려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행할 때 힘들어하는 것까지 치료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에 감히 서양삼과 삼칠삼은 고려인삼의 3분의 1의 효능에 해당이 된다라고 붙였던 겁니다. 이해하셨으면 다행이고요. 자, 제가 성분을 한번 보면 고려인삼은 트리터르펜 계열의 사포닌, 이것은 고려인삼의 성분과 효능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자세히 알수 있겠습니다. 지표 성분은 R-B1이라고 하는 디올계 성분하고 트리올계 성분의 R-G1이라는 성분이 지표 성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홍삼의 경우에는 RG3라고 하는 열에 의해서 산생이 되는 디올계 성분이 여기 RG3, 요게 더 지표 성분에 추가됩니다. 그래서 홍삼은 RB1, RG1, RG3, 요 세 가지가 지표 성분이 되겠습니다. 마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서양삼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정확히 비교할 수 있을 때 지표 성분을 정한다 그러면 저는 RF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고려인삼에만 존재를 하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표 성분 안에 이 RF가 추가되거나 이것을 선정해 주는 것이 올바른 법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양삼의 경우는 같은 트리테르펜 사포닌이 존재하지만 퀸퀴노사이드라고 하는 고려인삼과는 좀 더 구조가 상이한 그런 사포닌 성분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RG1이라고 하는 고려인삼 성분도 다량 존재하고 RB1도 존재합니다. B2, G3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서양삼은 RB1의 성분이 특별히 고려인삼보다 높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RG1은 고려인삼보다 함량이 낮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 즉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성분의 함량은 높고 그래서 이것을 본초소에 서늘하고 차갑다 또는 진정적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려인삼은 RB1과 RG1 곧 중추신경을 흥분하는 억제하는 성분과 흥분하는 성분이 같이 존재하면서 2대1 정도로 흥분적이기보다는 그래도 억제적인 그런 작용을 나타냅니다. 서양삼은 조금 더 억제적인 효능을 나타낸다. 중추신경 억제적인 그런 성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다음에 삼칠이 되겠는데 역시 트리테르펜계 사포닌 중에서 요거는 특별히 RG1의 함량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RB1이 있고 RG1이 있죠. 역시 RG1의 함량이 대단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서양삼이 RB1의 함량이 높고 삼칠삼이 RG1의 함량이 높고 고려인삼은 균형 있게 들어가 있고 사포닌의 양은 종류는 고려인삼이 가장 많습니다. 종류가. 그러나 서양삼과 삼칠삼은 좀 성분이 편중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능도 편중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칠삼은 주로 혈에 작용하고 서양삼은 진액 보충하는 데 주로 작용을 하고 고려인삼은 기혈 진액 부조증에 다 쓴다라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양리 작용이 되겠는데 그동안 연구된 것을 제가 여기다가 대략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고려인삼은 중추신경 억제 흥분작용 역시 존재하고요. 당뇨에 대한 효능, 그다음에 인지기능, 그죠? 메모리 인핸싱에 대한 효능이 더 밝혀져 있고 혈관 확장작용이 있어서 고혈압에 대한 조정작용, 항산화작용이 있어서 항노화작용, 그리고 항암작용, 주로 에이팝토시스, 즉 암세포가 사멸하도록 하고 전이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염작용이 있습니다. 진세노사이드는 주로 사이토카인을 억제해 줌으로 해서
강력한 항염 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포닌 성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뇌 허혈 손상 개선 작용. 그럼 보통 대뇌에 허혈이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대뇌 혈관에 어딘가 막히거나 유동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 주변에 혈액이 돌지 않으면 그 주변에 대뇌 세포가 손상되는 겁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상하는 거죠. 자,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이 뇌졸중에는 뇌경색은 아주 심한 경우를 말하고, 그죠? 조직이 다 상한 걸 말하고,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 뇌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좀더 경도의 증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 뇌졸중이라고 볼수 있는데, 다 뇌혈관 순환부전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고려인삼은 이런 효능이 있다. 그러니까, 뇌의 혈액순환 부전으로 인해서 오는 뇌신경염증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다 효능을 나타낸다는 것이 현대양리학에서의 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혈관의 농도가 올라갈 때 그것을 현저히 잘 떨어뜨립니다. 최근에는 중성지방에 대한 그런 효능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혈전 작용은 특별히 진세노사이드 RO라고 하는 오레아라는 게 성분이 특별히 효능이 아주 좋다라고 SCI 논문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간 기능 개선 작용, 뭐 이런 성분 레벨에서도 저희 그룹에서도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급성 간염을 일으킨 그런 실험 동물에 있어서 간 기능을 현저히 잘 개선했습니다. 물론 저희 그룹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알코올로 인해서 손상된 간, 그죠? 술 많이 먹어서 그럴 때에도 이걸 잘 회복했습니다. 또 하나 고지방 식이, 지방질 있는 식사를 많이 한 실험 동물에 있어서 발생하는 그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있어서도 현저한 효능이 확인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알레르기에 대한 작용이 있는데 RH1이라는 홍삼 특유 성분이 알레르기 작용, 아토피 같은 일형 알러지에 효능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주름 개선 작용, 홍삼 특이 성분인 RG2 이런 것이 보고가 돼 있고, 그것이 햇빛으로부터 쏟아지는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작용도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면역 증진 작용인데, 그래서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 세포를 공격하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이런 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관여하는 물질이 다당체, 비사포닌 성분이 되겠습니다. 방사선 방어 작용이 있는데, 우리가 암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상당히 고통스러워할 때 앞으로 이런 소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당체 성분과 단백질 성분이 다 SCI 논문으로 다량 보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고려인삼은 사포닌 계열의 성분들은 항염 작용을 중심으로 해서 뇌에 대한 그런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에 대한 작용, 당뇨에 대한 작용, 이런 것이 보고가 되었고, 비사포닌 성분에서는 면역 증강, 그 다음에 방사선 방어 같은 그런 효능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전문가분들은 제가 고려인삼의 성분과 효능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양삼은 첫 번째 항당뇨라는 효능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한방 효능에서 놓치고 간 부분이 하나 있는데, 생진지갈. 그래서 진액을 생성시키고 갈증을 먹게 한다. 이건 고려인삼의 효능에도 이런 효능이 똑같이 있는데, 이것은 당뇨에 대한 효능과 성기능 개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삼에서는 제일 먼저 항당뇨 작용을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고려인삼과 동일한 효능입니다. 위궤양 개선작용, 그리고 대뇌 허혈 손상 개선작용, 이것도 고려인삼의 효능에, 이것도 효능이 있습니다. 심장 보호작용, 역시 고려인삼의 효능과 같습니다. 알츠하이머 개선, 같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개선작용, 이것도 위궤양과, 이런 위장에 대한 효능 이런 것이 고려인삼에도 있지만 미처 보고를 제가 못했지만 있습니다. 심근경색 보호작용 이런 효능이 소개가 되고 있고 유방암 억제작용, 암 항암작용이죠.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 그러면 항혈전 작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포닌이 갖는 그런 효능 중에 하나입니다. 항불안 작용, RB1과 같은 성분이 서양삼에 함량이 높죠? 이런 성분들이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하튼 작용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신경 보호 작용, 그 다음에 LDL 작용, 보호 작용, 이런 약리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73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지혈 작용. 그래서 폰악사 디올이라고 하는 사포닌계 물질이 이런 지혈 작용이 있다라고 최근에 SCI 논문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혈전에 대한 작용은 여기 보이나요? 트리니노레인이라고 하는 비사포닌계 성분입니다. 이것은 트리아실 그리세롤계 물질인데요. 이런 성분이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 즉 항혈전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방 효능에서도 얘기했지만 373의 경우는 이렇게 성분이 혈전과 지혈이라고 하는 성분에 다르다. 그것이 공존함으로 해서 그두 가지 효능이 다 나타난다.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혈전으로 인해서 주변 조직이 염증이 일어나고 괴사되면서 출혈이 일어날 때 어혈을 풀어주면서 이 염증도 개선시키고 그 다음에 지혈작용이 동반된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성분으로 보면 여기서 명확히 성분이 다른 성분들이 각각 다른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중 지질 대사 개선 작용이 있다. 고지혈증에 듣는다는 말이고, 대뇌 허혈 손상 개선 작용. 혈액순환에 이게 어혈에 듣는 약이니까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고려인삼에도 위에 있었죠. 이런 작용이 있다. 항산화 작용이 있다. 고려인삼과 같습니다. 항암 작용, 고려인삼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맥 개선 작용이라고 하는 효능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정맥 환자들이 많죠. 이런 경우에 한번 눈여겨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에스트로겐 양 작용, 여성 호르몬 양 작용이 있다라 그런 것이 보고가 됐습니다. 다음에 척수장애 개선 작용인데, 이 척수장애로 고통받는 환자들한테 373 한번 기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간 단백질 합성 증가 작용. 이간 조직이 재생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리에서도 고전적인 효능을 약효에 명하는 그런 효능들이 여기 양리에 보고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기혈진액을 다 보호하는 고려인삼과 진액, 즉 보음, 음액을 공급하는 그런 서양삼. 그래서 당뇨라든가 호르몬과 관련된 그런 효능들이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3은 혈의 작용에서 보혈뿐만 아니라 지혈, 그 다음에 염증과 관련된 이런 양리 효능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려인삼과 서양삼, 373을 한방적 효능과 성분 양리를 좀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강의를 해야 되는 제약 때문에 제가 오토바이단 것처럼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양해 드리고요.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리피트 해 가면서 천천히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고려인삼 산업을 지키는 데에도 타 3류 생약을 이해하면서 고려인삼의 효능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신제품 개발하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